종로삼가 금방 아저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남자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불경 옷걸이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18K로 제작이 되었고요. 커팅이 들어간 대나무 체인과 반야 심경이 들어간 펜던트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불경 옷걸이가 멋지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대나무 체인과 펜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매장에 샘플이 없어서요. 카탈로그를 보시고 선택을 하셨는데요. 사진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쁩니다. 네, 그럼 잠시 후 자세하게 한번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보시기 전에 아직 금방 아저씨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구독, 좋아요 꾹꾹 누르시면 힘내서 더욱 열심히 하겠습니다. 계속 지켜봐 주세요. 네,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고객님이 구매해 주신 18K로 제작된 불교 목걸이입니다. 네, 매장으로 찾아와 주셨는데요. 샘플이 없어서 카다록을 보고 고르신 불교 펜던트입니다. 카다록보다는 실물이 훨씬 더 예쁘고 멋집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체인, 대나무 체인과 펜던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럼 얼른 궁금해 하실 테니까 얼른 꺼내서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자세하게. 자, 펜던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펜던트 많이 궁금해 하실 거예요. 막상 불교 펜던트를 구매하시려고 하면 별로 예쁜 게 없어요. 예, 기본적인 뭐 만자, 딱 이런 모양, 옴자. 예, 요거 외에는 별로 이렇게 뭐 없습니다. 예, 근데 이렇게, 예, 고객님이 선택하신 요 불교 펜던트 아주 예쁩니다. 자세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테두리에 예,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요. 요게 바로 반야 심경입니다. 예, 불교 신자인 분들은 요거 내용 보시면 아실 거예요. 어떻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지. 여기 깨알 같은 글씨로 반야 심경이 들어가 있습니다. 예, 요쪽은 지금 한쪽 면이고요. 다른 한쪽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글자는 다릅니다. 내용은. 네, 요거, 네, 불교 신자인 분들이 보시면 아실 거예요. 요 내용하고, 여기 글자하고 다르죠? 네, 다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메인에도 좀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예, 앞뒤로 이렇게 구분 없이 예, 착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큐빅이 들어가 있어서 좀 화려한 느낌이 나네요. 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은요, 예, 별 모양으로 생긴 펜던트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요. 예, 만자가 있고요. 예, 한쪽에는 옴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 까만 부분은 에폭이라고 그래서 네, 에폭시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만자와 옴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색깔이 다르죠? 가운데 부분은 별 모양 요 부분은 로즈골드로 처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전체는 그냥 골드로 예, 18K 골드로 줄하고 펜던트가 되어 있는 거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만 로즈골드로 되어 있는 겁니다. 색상이 지금 보이시죠? 로즈골드 색상입니다. 그리고 또 포인트. 예, 바로 회전이 됩니다. 가운데 부분이. 우와. 예. 잘안 돌아가는데요. 예, 이렇게 회전이 됩니다. 우와. 부드럽게 돌아가는데요. 회전이. 우와. 네, 이렇게 착용했을 때는 돌아가진 않겠죠. 이렇게 면에 닿으니까. 네, 이건 앞뒤를 선택하셔서 예, 기분에 따라서 네, 선택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고리 끝에는 예, 만자가 예, 구멍 글자로 되어 있고요. 고리 부분도 좀 크기가 커서 예, 줄이 좀 굵은 줄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예, 요 펜던트 크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기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요 크기가 한 가지 크기입니다. 한 가지 크기고요. 네, 27.6mm 나오네요. 예, 이 정도면은 그렇게 작은 크기는 아니죠. 네, 500원짜리 동전보다는 좀 큽니다. 예, 펜던트로 사용하시기에 남자분들이 예, 모양 괜찮아요. 좋아요. 예, 보통 이제 요 반야심경 펜던트하고 요 회전하는 부분이 없는 요런 게 있습니다. 또 지금 저 총판에 있어서 제가 한번 갖다가 비교를 좀 해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요것도 반야심경입니다. 예, 반야심경인데 요건 뭐 회전은 안 되고요. 이렇게 글자만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 가운데가 만자가 들어가 있고요. 뒷모습은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요건 한쪽 면만 되어 있네요. 예, 만자하고 반야심경. 크기는 좀 큽니다. 예, 요 샘플로 한번 좀 보여드린 거고요.
예, 이런 모양도 있다는. 예, 이거는 뭐 고객님들이 선택하실 수 있겠죠. 예, 마음에 드시는 걸로 예,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체인 한번 살펴볼까요? 여기 대나무 체인이라고 하는데요. 예, 중간중간에 커팅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좀 보는 각도에 따라서 예, 반짝반짝 빛이 납니다. 요 중량 지금 보시면은요, 전체 중량이 지금 펜던트는 한 15g 정도 예, 예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줄이 12.2g, 예, 3돈이 좀 넘는 거죠. 펜던트는 15g에서 13.75g으로 나와가지고 좀 줄었네요. 네, 한 8만원이 빠졌고요. 체인은 12.2g에서 12.14g으로 한 4천원 정도가 빠졌습니다. 여기 길이는 46cm로 고객님이 선택을 해주셨고요. 요 폭을 한번 재볼까요? 여기에 그러니까 3돈 굵기로 보시면 됩니다. 대나무 체인에 한 3돈 정도의 굵기입니다. 예, 요 정도 굵기는 한 2mm 정도가 나오네요. 2mm 정도. 그렇게 굵지도 않고요. 그렇게 가늘지도 않습니다. 예, 착용했을 때 그렇게 부담 없이 착용할 수 있는 예, 그런 정도의 굵기입니다. 예, 그리고 가운데 보시면 예, 커팅 마디와 쭉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반짝반짝합니다. 예, 요거 착용했을 때 어떤 모습이 나는지 묵상에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묵상이 좀 낡았지만 제가 여기다가 걸어서 보이는 게좀 자연스럽게 잘 보입니다. 예, 그래서 이 묵상을 좀 버리지 못하고 있네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자, 이런 느낌이 납니다. 걸었을 때 펜던트하고 줄하고 예쁘죠? 네. 그리고 대나무 체인은요, 대나무 체인은 그냥 저 커팅 없이 하시면 또 깔끔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느낌. 예, 이거는 이제 커팅 처리가 없는 대나무 체인입니다. 예, 그냥 깔끔하죠? 요게 지금 보시면은 네 돈짜리 굵기입니다. 살짝 굵기가 좀 다르죠? 예, 네 돈짜리 굵기인데요. 조금 굵습니다. 예, 이것도 역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커팅 처리가 안 들어가 있는 대나무 체인으로, 또 취향에 따라서 예,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나는 좀더 화려한 걸 원한다 하시면 요 커팅 처리 들어간 대나무 체인 반짝반짝하고 아주 예쁩니다. 예, 물론 이제 취향에 따라서 선택입니다. 예, 착용했을 때 이런 느낌입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체격에 50cm를 하죠. 50cm 하시면은 쇄골 살짝 아래로 떨어지게 됩니다. 예, 조금 마르신 편이면은 한 48cm 정도 예, 하시면 좋고요. 우리 고객님 좀 짧게 해서 좀 마르신 체형인데 좀 짧게 한다고 해서 예, 지금 46cm로 선택을 해주신 겁니다. 예, 착용했을 때 이런 모습이고요. 요거는 앞뒤로 회전되는 부분은 돌려서 예, 기분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예, 움짜로 했다가 만짜로 했다가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선택하시면 되고요. 14K, 18K만 가능합니다. 순금으로는 안 됩니다. 예, 이제 고객님이 요거 이제 찾으러 오실 겁니다. 오늘 시간이 돼서 영상을 찍고 고객님에게 인증샷 드려야 합니다. 예, 불경목 꼬리 멋지죠? 네, 18K로 제작된 불경목 꼬리를 네, 살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